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m Cherry from Kotiki. What do you do here? Just checking or looking the boat, arrange the boat for the go hopping. Ah, 더워가지고. 저 반갑습니다. 세부 사는 폭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세부 여행의 꽃이라고 하는 호핑 투어 오늘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뒤에 보이시는 저 배 아주 최첨단 배인데, 저 배를 타고 제가 오늘 멋지게 한번 호핑 투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스페셜 게스트 같이 갈 거예요. 스페셜 게스트 우리 마빈. 자, 우리 빵이 TV 스타 마빈입니다. 맞아요. 네, 우리 마빈하고 저하고 같이 호핑 투어를 가서 오늘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섬에서 밥도 먹고 그리고 뭐 알차게 하루를 보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호핑 투어 가이드를 맡게 된 그 스페셜 가이드 포비라고 합니다. 뒤편에, 제 뒤편에 우리 정면에 보이시는 올랑고라고 하는 섬으로 갈 겁니다. 수영하실 거고 섬에 내려서 점심 식사 하실 거고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출발. 자, 출발! 호핑 투어는 바다로 가는 소풍이죠. 개구리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점프하는 것들을 이제 하비라고 얘기해요. 하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소금쟁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소금쟁이처럼 생긴 배가 이 섬 저 섬 뛰어다닌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호핑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거죠. 올랑고 바다 앞에서 스노클링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낚시하시고 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들도 몇 개가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화장실 거 아니겠죠? 올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가이드님 두 분 제가 같이 가는데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이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안나 가이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가이드님 피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안나 가이드님은 몇 살 때부터 가이드를 시작하셨죠? 제가 꽃다운 나이 24살 후반부터 시작했어요. 광일년 대 학과를 나온 건가요? 학교를 관광대를 나오셨죠? 네. 우리 가이드님은 호핑투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의 꽃 아닐까요? 네, 세부의 꽃입니다. 세부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액티비티가 있다면? 저는 다이빙이 아닐까 싶어요. 스킨스쿠버 다이빙. 그렇죠. 그럼요.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자격증 없이 시작하신 분들이 저처럼 자격증 따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군요. 저도 다이빙을 하려고 했으나 자격을 먼저 얘기하셨기에 파라셀링 추천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는 거죠? 일단 돈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올라가서 보는 것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일단 올라가 보셔야 알 수 있는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라셀링 가격 추천합니다. 꼭 한번 가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한 개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오늘 저에게 가이드를 시키셨을까요? 원체 잘하시던 베테랑이시라서 한번. 자, 이제 우리 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스노클링 한번 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어요? 와, 완전 좋습니다, 진짜. 호핑도 안 하시면 진짜 후회. 정말인가요? 네. 혹시 지금 먹고 있는 게 물고기 밥 아닌가요? 물고기 밥 먹고 고기도 먹고 하는 것이 뭐야? 맛있어요? 네. 자, 이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낚시가 여기 이제 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닥까지 줄을 다 내리고 손의 감각에 의해서만 이제 낚시를 하는 겁니다.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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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잡았습니다. 지금. 약간 뭐 자리도 없는 같이 생겼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모를 좀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잡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아, 잡히지가 않네. 쉽지가 않습니다. 잡았어. 잡았다. 지금 1대1입니다. 지금 1대1인데 세부에 물고기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물고기들이 관광객들이 이제 한 10여 년째 계속 오고 있으니까 이 학습이 돼가지고 엄청 똑똑해. 애들이 계속 안 물어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똑똑해. 바늘을 보고 안 먹는다니까 얘들이. 아, 여기는 올랑고 섬에 있는 식당인데 지금 여기 있는 사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연인들끼리 같이 와서 가족들끼리 같이 와서 사진 찍고 하기 참 좋은 장소입니다. 사진 찍어야죠, 당연히. 자기야! 자기야! 연인이랑 가족끼리 여기 이제 사진을 찍으면 되겠죠. 뒤에 배경 이쁘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이게 연인들하고 같이 이게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 마빈! 뽀뽀 한번 해줘. 사랑해! 여기도 연인들끼리 사진 찍기 참 좋다 말이죠. 마빈! 와, 형님, 근데 여기서 바람을 딱 느끼면서 이렇게 딱 누우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과 함께 와가지고 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행복합니다, 오늘! 야, 그렇게 쳐다보지 마. 사람들 오해하니까. 자, 저희 이제 점심 식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점심으로 먹을 거는 현지식인데 아무래도 호핑 투어니까 해산물도 조금 있고 그리고 손님들이 드실 수 있는 바비큐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고. 아, 게가 옵니다, 게. 꽃게입니다, 꽃게. 자, 그래서 뭐 게하고 가리비 뭐 이런 거 있는데 새우 바비큐, 닭다리 직화구이, 돼지고기 바비큐, 가리비 버터구이. 바나나 튀겨가지고 우리 맛탕처럼 설탕 뿌려놓은 거고 엄청 맛있어. 라미 까요. 오트라이. 호핑도 오세요. 아,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세부로 오시면은 호핑 투어는 아마 꼭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추를 드리고. 오늘 날씨도 좋고, 바다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우리 팡이TV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형님 장난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남자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I like girls and I have a wife and also baby. 바빈도 여자 좋아한다잖아요. 이상한 걸로 이렇게 막 자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장난치지 마요. 라면이 왔습니다, 라면.